바다 생물이 한데 모인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와, 이쪽은 또 다른 분위기인 게 뭔가 되게 활기찬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어, 어머 어머, 웬일이야. 아니, 저는 사천이 해산물이 유명해서 개가 돈 물고 다니는 얘기 들어봤거든요. 문어도 돈을 쥐고 있네요. 안에 한번 들어가볼게요.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은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규모가 크고 싱싱한 활어에 쥐포나 화어 같은 건어물도 유명합니다. 조개도 엄청 많고 그냥 진짜 활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허? 어머니! 아니 여기는 문어가 뭐 보약을 먹었대. 왜 이렇게 힘이 좋아요? 몰라! 아니 여기 문어가 네가 먹었대. 그러네. 제가 와서 그런 거예요. 아, 네가 와서 그래. 아 그래 좋아가지고. 아, 네가 지금 좀 줘. 애핀게. 이게 진짜 빨판이 쫙쫙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게 싱싱하고 힘 좋은 게 딱 느껴지네요. 어머니 근데 제가 아까 여기 시장 들어오다 보니까 문어가 돈을 쥐고 있던데 왜 여기는 안 쥐고 있어요? 돈을 안 잡혀놓은 게 그렇지. 돈 좀 쥐었어요. 손님이 사가셔야 되는 돈이 거군요. 돈이 많은 데인게나 돈을 많이 모은 거대인데. 아, 여기가 워낙 수산물이 유명해서 그래서 다 돈을 물고 다닐 만큼 문어도 이렇게 돈을 쥐고 다니는 거. 삼천봉 앞바다는 유속이 빨라 생선과 어패류의 육질이 더 쫄깃하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명물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진짜 오니까 조개, 해산물, 활어 없는 거 없이 채소까지 다 파는 곳이. 어머, 여기 세 분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궁시장 쓰리자매입니다. 아니, 용궁시장 쓰리자매요? 네, 요 앞바다에 나는 맛있는 꿈장입니다. 요즘에 여름에 보양식이 돼서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렇게 와! 힘도 좋고 남자들한테 진짜 좋아. 남의 쪽에서 유명하죠. 아니 그러면은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맛 좋고 뭐 몸에 좋고 남자한테 좋고 다 좋은데 네. 안 먹어보면은 모르잖아요. 그죠? 먹어봐야지요. 그지요. 먹어봐야지요. 산란을 네. 마치면 사천 앞바다에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전어. 성격이 급해 산지에서 먹어야 제맛이라는데요. 이맘때는 뼈째 회를 썰어 먹는다고 합니다. 가을 전어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언니 지금도 맛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미나리와 초고추장에 버무리면 여름철 별미로도 최고. 쓰리자매님 저 이제 전어 먹어요. 갓 잡은 사천에 싱싱한 전어를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되죠? 저도 저렇게 잘 먹을 수 있는데. 저는 전어가 되게 뼈가 세다고 생각했거든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정말 부드럽네요. 거머기가 15일부로 끝나고 16일부터 입판이 됩니다. 입판 되니까 지금 이제 햇전어 자체가 저 아주 지금 이 뼈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님 이거 햇전어네요? 예, 햇전어. 햇전어. 어머, 두 분 진짜 맛있게 드신다 여기서 지금.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어는 또 구이가 유명하잖아요. 보니까 회는 있고 무침은 있는데 구이는 지금 하는 중인가요? 구이는 예. 아, 지금 저 가을철 되면은 뼈가 그 굵어지면서 기름이 찹니다. 네. 그때 먹어야 구이는 아주 맛있습니다. 여름철엔 이 회무침이 딱이거든요. 회무침으로 먹으면 새콤달콤한 또 별미가 있잖아요. 왜 보는 제가 침이 고이죠? 부드러운데다가 새콤달콤해가지고 여름철에 먹으면은 없던 입맛도 살아나게 하는 전어 회무침이네요. 약간 지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고 보는 그 전의 맛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맛있는 전어를 놔두고 도대체 며느리는 왜 집을 나갔을까요? 돌아와야 구워주시니까 아, 그런 걸까요? 조각질을 하게 만드는 전어회네요. 와, 맛있어. 가을 전어와는 또 다른 맛의 여름 전어. 와, 진짜 이 자연산 해전어 정말 맛있네요. 자, 그러면 삼천포 용궁 수산시장에 계시는 쓰리자매 나와주세요. 삼천포가
전어축제도 열리니까요. 올여름 휴가는 사천바다에서 보고 먹고 즐겨보세요.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